안녕하세요. 곰쌤 뮤직의 곰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태연 씨의 Fine이라는 곡입니다. 세련된 사운드와 태연, 역시나 명불허전히 태연 씨의 리듬감과 그리고 가창력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함께 연주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G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9/B. 다음 코드입니다. D/F#. 다음 코드입니다. D sus4. 다음 코드입니다. E-7. 다음 코드입니다. C#9. 다음 코드입니다. A-7. 코드 충실하게 잡아보시면서요, 직관적으로 잡을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노래 순서에 맞춰서 노래의 진행을 그리고 리듬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G코드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리듬이 이렇게 치는 것과 우리가 오른손에 이 손바닥 부분을 이용한 팝뮤트 주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브릿지 부분에 손을 갖다 대고요, 베이스 낮은 쪽으로 사운드를 좀 구현을 하면 이렇게 맹맹한 사운드가 나요. 자, 인트로 파트부터 A파트까지는요 요 팝뮤트를 사용을 하거든요. 도입부에서 잔잔하면서도 댐핑감 있고 리듬감 있는 사운드를 구현할 때 요 팝뮤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트로와 똑같은 리듬으로 A파트가 쭉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인트로 2마디 그리고 A파트 8마디까지 총 10마디 진행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1, 2. 이때 싱크페이션 그리고 2마이너스7에서 또 싱크페이션 1, 2, 2, 3, 4, 1, 2. 계속 같은 리듬으로 진행해요. 그 다음 B파트 4마디 진행인데요, 이때는 사운드를 풀 거예요. A-7부터 쫙 풀려서 해방되는 느낌이 좀 날 거예요. 이때부터 진행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파트는 C파트인데요. C파트는 후렴구죠. 요 노래의 클라이맥스 부분인데요. 그 다음 순서는 다시 A파트와 B파트를 한 번씩 반복한 이후에 또 C파트 그리고 D파트까지 하는데요, 그 이후에 E파트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E파트 설명을 드려볼게요. A마이너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자, 악보 보시게 되면 마지막 박자 XR 표시가 보이시죠? 스크래치 사운드라는 건데요, 이 코드와 코드 사이에 연결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소리가 나게 돼요. 이 사운드를 그냥 악보상에 구현한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마디 보시게 되면 1, 2, 3, 4, 5 이런 리듬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 보여드릴게요. 브릿지 부분이요.
B파트 한 번씩 반복한 이후에 노래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C파트에서는 한번 풀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싱코페이션이 한번 나와요. 네 마디까지 진행을 한 이후에 다시 그 다음에는 똑같이 아까 같은 리듬으로 원, 투, 쓰리, 포, 에가 진행이 됩니다. C파트, D파트 마지막까지 쭉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G부터 갈게요. 쓰리, 포. 가득하시고요. 강의 시험 있으시면 댓글로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